와, 우영아의 날씨. 무시동이터 작동 중. 오, 상당히 따뜻합니다. 자, 이렇게 빵빵한 전기 장치, 그리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평소에는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승차 모두.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탑재된 아트온 글루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 차박 6인 플러스 전기 장치면은 동계 차박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아시죠? 와우.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Just don't get too far. 본 차량은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데모 차량. 현재 전기 장치, 무시동 히터, 그리고 열선 스위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도 차박 캠핑하기 가장 좋은 차. 오늘 주제는 데모카가 아니고 이렇게 출고되는 영상 담겠습니다. 자, 본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많이 다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다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반사 필름 썬팅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외장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실내 구성 요소,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캠핑할 수 있는 전기장치, 그리고 승차 6인 모두 영상 담겠습니다. 가시죠. 자, 실내 쪽 열어봤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고 체감 온도도 영하 한 1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형. 실내 컬러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가장 많이 출고되고 있고 미스티 그레이도 수용한다고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렬 쪽 살펴봅니다. 앞쪽엔 늘 설명하지만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전,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코튼 베이지 순정 도어 트립 그대로 사용했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튼 베이지 순정 컬러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뭐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 보조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합니다. 핸들은 순정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어떠신가요? 디자인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컬러와 비교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렬 쪽에 이어서 일렬,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자, 바깥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 딱 밟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평탄하면 요트 바닥. 자, 오늘은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코튼 베이지 컬러와 잘 어울리는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이렇게 그레이 컬러 2열과 그리고 통로석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뒤쪽도 살짝 올려보면은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알죠. 아, 본 차량은 황제 차박 6인승으로 되어 있구나.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요트 바닥을 하는 이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 너무너무 간편합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2열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역시 비추고 있습니다. 목 쿠션과 함께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면은 이렇게 2열 승차자도 보다 더 피로감 없는 편리한 리무진 시트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봅니다. 측면 쪽은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겨울 햇빛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렇게 차단 효과, 그리고 열기 한기, 더불어 방음,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는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정말이지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 대상입니다. 자, 상부 쪽도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자,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이죠. 상부 쪽의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과 비교 대상이고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할 수가 있으며 아트원의 특징이죠. 자체 스피커와 인산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데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있으므로 장시간 동안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고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조용히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실내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설명하지만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떨어지는 에어덕트 바람, 에어덕트 구조가 아트원 글로밴드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여름에는 정말 정말 쾌적한 실내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 선택을 했네요.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커튼도 색상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전체적인 측면 모습,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코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바닥 쪽에는 평탄화 요트 바닥,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까지 측면에서 비춰봤습니다. 자, 본 차량은 후면이 또 포인트죠. 후면 쪽으로 가서 전기장치 및 침대 시트 시연 설명하겠습니다. 가시죠. 역시 후석에서도 설명 이어나갑니다. 상부 쪽에 이렇게 보조 제동동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보여주고 있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셔트 선팅 필름, 기아 신형 로고, 공사의 파리오의 실치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그리고 오른쪽에는 글루벤 마크가 장착되어서 출고되는 차량이고요. 그 밑에 쪽도 한번 살짝 비춰보겠습니다. 밑에 쪽에 그 무언가가 있는데 머플러처럼 생긴 것이 있죠. 바로 무시동 히터 배기관이 되겠습니다. 본 차량도 한번 후석에서 열어보고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석에 오픈을 했습니다. 후석 상부 쪽에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오픈 시에 개방감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늘 설명을 했죠.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후석의 수납 공간, 그리고 신의 한 수죠. 3세대, 4세대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이 싱킹 공간에 전기 장치 빵빵합니다.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와 2000W 절체 기능 있는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각종 릴레이 부품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선의 굵기 등도 전기장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 쪽만 점검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싱킹 공간에 전기장치 빵빵하게 넣을 수 있는 차는 아마 카니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면은 수납함 고정이 됩니다. 자, 본 차량 역시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볼 건데요. 침대 시트 시연 해보기 전에 승차 모드 한번 더 비춰봅니다. 자, 3열에 이렇게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세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승차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 측면 쪽에 있는 순정 안전벨트 부품, 즉 3점식 안전벨트 부품을 꼭 착용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 사고 나면 안전벨트 안 매면 큰일입니다. 자, 그리고 2열의 독립 시트, 현재 승차 모두 1열, 이렇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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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는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카니발,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도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평소에 장거리 운행 시에도 6명이 편안하게 승차, 그리고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모드. 자, 침대 모드도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침대 모드 시연을 위해서는 이렇게 레바를 들어 올리고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나옵니다. 이 넓은 수납 공간에는 캠핑 장비,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죠. 자, 현재는 이렇게 2열이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 시트를 연장을 하려면 2열 시트를 앞으로 완전히 당겨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2열 시트를 완전히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의 침대 시트 모드도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등판 스위치 뒤로 넘깁니다. 등판 스위치를 뒤로 넘기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등판이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 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층이 많이 지기 때문에 또 다른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석 부분을 등판 부분과 수평이 되게 붙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죠.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져야만이 잠자리가 아주 편리합니다. 더불어 언더 서포트 버튼이 있는데 언더 서포트 버튼을 올리면은 당연히 앞쪽에 언더 서포트 버튼이 올라오지만 현재 2열이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즉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기고 언더 서포트를 올리면 최대 1750,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옮겨주면 최대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열선도 실험을 해야죠. 자, 본 버튼은 등판 버튼이고요. 커블도가 있습니다. 자, 즉 1열, 2열 승차 모드인 상태에서도 3열을 이렇게 1560 정도의 전동 침대 시트를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도 테일게이트는 닫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열을 앞으로 당기고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 1750, 1850 사이즈 침대 시트가 나온다는 거 강조하고요. 자, 측면에 있는 전기장치, 이렇게 추울 때는 무시동 히터가 답이죠.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36도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옆에는 온도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 버튼, 본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즉 키를 찾을 필요 없이 앞으로 가서 조작할 필요 없이 이렇게 버튼 하나로 취침 시에도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버튼을 마련했습니다. 자, 본 버튼은 전원 버튼인데요. 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무시동 상태에서 앞쪽에 모니터, 보조 모니터까지 전원을 공급하고 더불어 침대 시트의 열선, 열선에도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더불어 USB-C가 아울렛에도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현재 200A 100% 표기가 되어 있죠. 220V 입력 단자 그리고 출력 단자는 이렇게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 이렇게 무시동 히터까지 빵빵하게 갖추면 추운 한겨울에도 사실 이불 없이도 취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바닥 쪽에는 천연 가죽 그리고 열선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문 닫으면은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사실은 가장 많이 하는 둘둘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더불어 전기장치까지 하면 겨울 차박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정말이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서도 깨끗한 화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하시면 서운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후석 쪽에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한 번 더 비교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낮에도 영하의 날씨입니다. 상당히 손도 시렵고 추운데요. 그래도 영상은 계속 담아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계 차박도 가능하고 평소에 6명이 승차도 할 수 있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6인승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즘은 기아 카니발 생산 상당히 늦습니다. 아트원은 그나마 미리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트원 24 채널을 주목하시면 빠른 출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하의 날씨 속 주말이 되면 어디든지 자신있게 떠날 수 있는 황제 차박 6인승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전기 장치 어떠신가요? 한 번쯤 카니발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꼭 비교해서 구입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